작품이라고 해요. 제가 넷플릭스를 많이, 엄청 많이 보기도 하고 굉장히 또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넷플릭스를 지금 막 시작을 했다 혹은 넷플릭스를 시작하려고 한다 하면은 제가 추천한 리스트만 봐도 거의 2주 동안 심심할 틈이 없을 거예요. 일단 아이패드로 제가 보면서 한번 쭉 얘기를 드릴게요. 이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리스트고요. 일단 첫 번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이거는 꼭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꼭 보셔야 하는 정말 정말 재밌는 시간 순삭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시즌2까지밖에 없는데 너무 재밌고요. 거기 나오는 친구들 너무 귀엽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옷도 너무 이쁘게 입고 나오고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여기 그레이스 앤 프랭키 그레이스 앤 프랭키라는 드라마인데 이거 너무 진짜 이거는 제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너무 재밌고 일단 보면은 좀 힐링이 되는 뭔가 드라마예요. 힐링이 돼요. 보면서. 그리고 재밌고 재밌고를 몇 번 얘기하는 거야. 여기 나오시는 그 배우분 두 분이 멋있고 나도 늙으면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드라마.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돼요. 이거는 꼭 보셔야 하는 드라마입니다. 김신의 편의점은 당연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드라마예요. 김신의 편의점은 무조건 보셔야 하죠. 이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간 한국 가정에 대한 얘기인데 너무 웃겨요. 일단은 거기 나오는 배우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 한국인이긴 한데 그 남자분은 그 오빠로 나오는 그분은 한국인이 아니라고 들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중간중간에 한국말을 하세요. 아줌마! 이러면서 엄마! 이러면 아빠 내가 잘못했잖아! 약간 이런 식으로 대사 한국인인데 한국어가 굉장히 어색한 한국인 저희가 보면 되게 재밌는 그리고 굿걸스 굿걸스는 진짜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꼭 보셔야 돼요. 이거는 와 진짜 이거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지금 시즌 두 개까지밖에 안 나왔나? 아마 이번 연도에 시즌 새로운 시즌 나온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니 조금 늦게 나오려나 봐요. 이거는 세 명의 이제 각기 다른 캐릭터인 여자분들이 이제 정말 각기 다른 사연을 갖고 계신데 각기 다른 사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마트를 털게 된 그런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 나오는 리오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거 스포인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악역인데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 막 한 시간 내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리오 보는 맛으로 또 이 드라마를 시청하게 돼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이 빌어먹을 세상. 여러분, 빌어먹을 세상 따위 꼭 보셔야 합니다. 꼭! 진짜 이거는 이거는 그리고 아마 한 편당 2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시즌 하나 보려면 거의 영화 본다고 생각하시고 쭉 보시면 2시간 안에 끝납니다. 2-3시간만 투자하시면은 시즌을 하나 끝내요. 진짜 그만큼 영화처럼 잘 만들었어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 드라마를. 그래서 올해 새로운 시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봤죠. 순삭. 하루 만에 그냥 다 봐버렸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 그리고 또 빌리언스. 제가 빌리언스를 아 이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드라마인데 이게 주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주식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남자 주인공 두 분이 이제 서로 싸워요. 처음에 첫 시즌이 이 사람은 이 주식하는 사람들의 비리를 캐내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막기 위해서 여리저리 요리조리 피해 다닙니다. 이게 아주 스릴 넘치고 아주 재밌고 이제 그 둘이 시즌이 발전해 가면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는 재미도 너무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 시즌 1에 4화까지는 재미가 없어도 꾹 참고 봐야 돼요. 꾹 참고 보면서, 아, 저게 무슨 내용이지? 막 이러면서 보면은 이제 빠져드는 거죠. 빌리언스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이 워킹맘 다이어리. 워킹맘 다이어리 너무 재밌다고요. 그리고 워킹맘 다이어리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워킹맘들의 다이어리인데 주인공이 아마 3명이 나올 거예요. 세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드라마인데 아마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감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 드라마예요. 으로 자극적인 내용들도 많은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모든 걸다 보여주는 드라마여서 너무 재밌습니다. 아주 아주 다 재밌대. 어떡해. 다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하죠. 너의 모든 것도 너의 모든 것은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뭐다 보셨겠죠. 너의 모든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그치? 봐야죠. 이 가십걸의 그 댄 험프리가 나와가지고 사이코 역할하는데 와 진짜 너무 소름 돋고 여자 주인공들 다 너무 이쁘고 이거 보면 뉴욕 가고 싶고 시즌 2 보면 또 LA 가고 싶고 뭐 그런 이거 조금 무섭긴 한데 저는 그 무서운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또 하루 만에 다 봤죠.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넷플릭스를 이제 시작하실 분들을 위한 킬링타임용 드라마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아마 거의 호불호 없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넷플릭스 보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면 너뭐 봐? 요즘 뭐가 재밌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제 너무 많이 봐서 저는 거의 다 봐버려서 이제 진짜 볼게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도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고 싶은 드라마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보고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후회 없이 보실 것입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제가 꼭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추천해드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꼭꼭 여러분들이 보고 재밌게 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보는 걸로. 안녕!